네, 오늘은 출근하면서 등기를 하나 보내고 갈 겁니다. 상별 검사, 우리 망고하고 민고 상별 검사를 보내기 위해서 할 건데. 성별 검사를 하려면은 피나 꼬리깃이 필요합니다. 꼬리깃, 피가 묻은 깃, 뭐 샘플이 나오는, 뭐 살점이 나오는 뭐 그런 깃들이 필요한데,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뭐그 정도까진 필요 없고 꼬리깃 정도면은 좋습니다. 한번 뽑는 것까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아플 수도 있어.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.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입니다. 그래서 가장 못생긴 깃을 고르고 뽑도록 하겠습니다. 보자. 얘가 망고가 지금 꼬리깃이 하나가 부러진 게 있어요. 이런 것도 뽑아도 돼. 지금 막 갈라졌죠. 이런 것도 뽑아도 되는데, 이런 거는 잘 펴주면 되니까 상관없고. 부러진 게 있어. 어딨냐 보자. 여기 있네요. 여기 부러졌죠, 여기가. 하나 더 있나? 왜 부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개가 있네요, 총. 근데 많이 뽑아서 보낼수록 좋기는 해요. 근데 가장 심하게 부러진 거부터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뽑을 때는 짧게 자꾸 뽑아야 돼. 너무 멀리 자꾸 뽑으면은 애들 아파해. 그러니까 이렇게 안 아프게 딱 잡고 그냥 한 번에 뽑아야 돼요. 한 번에 못 뽑으면은 애들 고통만 더해. 자, 뽑아볼게요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뽑으면 돼요. 멀쩡하죠? 윽소리 한번 안 하죠? 얼마나 이뻐? 윽소리 한번 안 하고. 응? 자, 다음은 민고. 샘플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,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온 것 같아. 괜찮아. 보이시나요? 초점이 안 잡히네. 여기 끝에 살짝 맺혀 있는 게 있어. 뭐 어린 아이니까. 이걸로 하고 다음은 민고. 자, 이번에는 민고. 얘는 가장 긴 꼬리깃이 부러졌어요, 여기가. 아파. 여기가 이 깃이 부러져 가지고. 못생긴 깃을 뽑고 싶은데, 일단 부러진 깃부터 다시 새로 놔야 되기 때문에. 엄청 싫어하죠. 자, 민고 참아. 미안해. 안 되겠다. 요거는 아직 덜 났네요. 나지도 않았네. 알았어. 그러면은 다 나지도 않았어요. 그러면은 이거 꼬리기 끝에가 없는 가장 뽑기 얘 알아. 얘는 지금 내가 뭘할줄 알기 때문에 도망댕기는 거야. 이게 좋겠다. 그치 민고야? 이거 하나만 뽑자. 일로 와봐. 하나, 둘. 됐다. 엄살은 애기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뽑았습니다. 이 짓을 뽑은 이유는 여기가 다 상했죠. 다 부러졌어. 그리고 이 깃이 꼬리깃 중에 가장 짧을 거예요. 여기 부러진
부러지기도 했네. 부러지기도 하고 깃도 상하고 했으니까 도망갔다. 이거를 보내보도록. 샘플로 하나 하나씩 뽑았네. 원래 하나씩 뽑아야 되는데 이제 털이 많아가지고 하나씩 더 뽑혀요. 네, 이렇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은 DNA 검사, 성별 검사도 보내고 일도 마치고 깜깜하죠? 네, 일 마치고 이제 들어가는 길입니다. 이제 집 앞이고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반겨줄 텐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차차차 이게 뭐니? 아, 봐봐. 안녕하세요. 이 새끼 봐봐, 이 새끼. 문을 부셔놨어요. 아, 진짜 대단한 놈이다, 너는. 민고 데려가실 분. 민고 데려가실 분. 미쳐버리겠네요. 지금 신나서 호두 까먹고 있네요. 망고! 망고! 어, 안녕하세요? 아빠 손 더러워. 빨리 마. 응? 아빠 손 더러워. 빨리 마. 망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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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고 안녕. 어, 탱고 안녕. 아빠. 아빠 여기 있어. 아, 시끄러워, 시끄러워. 부럽네요. 오늘은 나가지도 못하고. 아, 미쳐버리겠네요. 이것도 집 수리를 해야겠네요.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